네, 안녕하세요. 예, 그 스마트폰 오디오 취약점 분석인데 그 다른 이제 세션에 있는 톡들의 제목을 보니까 앞에 최신이라고 붙어 있길래 저도 최신을 그냥 붙여봤습니다. 그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그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그 이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퍼징 기법들을 이용을 하여서 이제 최신 버전까지 그 취약점을 알아보는 그런 저희들 연구실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입니다. 그 스마트폰은 뭐 다 뭐 공감하시는 거지만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우리 하루 생활 시간 중에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의 그 전 세계 점유율, 그 OS의 점유율을 살펴봤을 때 이제 안드로이드가 그 아주 그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iOS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iOS가 그 단일 기기에 들어가는 OS로는 그 점유율을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고 그 의미는 이제 단일 기기로서 아이폰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신이든 아니든 스마트폰에 대한 취약점, 스마트폰에 대한 관련된 이제 연구나 얘기를 할 때 안드로이드나 iOS 양쪽을 그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방향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뭐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그 보안 취약점의 보고 사례는 매우 급증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iOS 쪽에 굉장히 그 CVE가 많이 나온 그 이제 해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계속 꾸준히 이제 점점 증가하여서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좀 더 말씀드리면 앞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이제 오디오는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용되는 그리고 불편함 없이 어떻게 보면 그 목적으로 또 스마트폰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전화통화부터 시작해서 영상통화 그리고 뭐 음악 듣기 동영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링톤 또는 어떤 알람음 그리고 게임을 할 때도 우리가 오디오 기능을 빼고는 스마트폰을 그 사용하는 것을 뭐 별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웹브라우징을 하면서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들린 여러 가지 음들을 경험하고 또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플레이되는 음악들을 또 듣게 됩니다. 그 이제 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오디오나 비디오나 특히 이제 오디오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볼 때 결국 미디어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구동되는 그 구조를 이제 안드로이드를 그 오픈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살펴보면 앱이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그 뭐 안드로이드 미디어 이제 API를 이용해서 그 동작하는 앱이 있다면 이제 소리를 내도록 뭔가 작업을 할 거고 그랬을 때 그 바인더 IPC 프록시를 통해서 그 네이티브 프레임워크에 있는 프로세스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제 거기에 바로 미디어 플레이어 서버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디어 서버라고 우리가 부르는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모듈라 되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또 네이티브 프레임워크는 C++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또 다른 프로세스들이 동작을 하고 있게 되죠. 그 중에 이제 스테이지 프라이트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연결되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는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코덱들이 이제 구현이 돼서 뭐 중요한 여러 가지 그 미디어 데이터를 핸들링해서 뭐 플레이백을 하거나 레코딩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커스텀 그 코덱들을 하드웨어 기반의 커스텀 코덱들을 이제 구동할 수 있도록 OMX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오픈맥스 이제 인테그레이션 레이어 컴포넌트로 그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된 이제 그런 코덱들이 동시에 같이 동작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굉장히 좋은 확장성과 함께 여러 가지 그 형식의 오디오 미디어들을 이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자바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티브 코드의 믹스처라는 거죠. 이 실행 환경 자체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이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 스테이지 프라이트와 관련된 CV들 그리고 그것의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여주는 바 그래프고요. 2014, 2015, 2016 연속적으로 계속 많이 발표되는데 특히 2015년에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iOS의 iOS도 역시 그 미디어 서버 데몬이라는 이름으로 미디어 서버가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vulnerability들 CVE들 모아서 이제 이렇게 바그래프를 만들어 본 겁니다. 2015년에 5개 정도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iOS든 안드로이드든 이 그 미디어 서버는 데몬 프로세스로 이제 백그라운드로 동작을 하게 되고 그 부팅을 함과 동시에 그 올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뭐냐면 크래시가 발생을 하여서 만약에 우리가 얘를 킬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런 다시 런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디오에 그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편하게 사용하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기능이라는 면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이고 그리고 다양한 실행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앱에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우리가 볼륨만 켜 있는 상태라면 들리게 되고 볼륨을 닫아 놓아도 일단 어쨌든 그 실행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그 이제 오디오 파일이 존재하는데 바이너리 형태이죠. 근데 바이너리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우리가 뭐 알람 같은 거 이렇게 임포트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웹 브라우징이나 다른 앱을 쓰면서 들리는 소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커스텀 그 코덱들도 수행시킬 수 있고 기존의 그 안드로이드 자체 스테이지 프라이트의 문제는 이미 2015년 블랙헷에서 그 조슈아 트랙이 자세히 발표를 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스테이지 프라이 쪽에는 이번에 아마 그 큰 개선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다양한 코덱이나 플러그인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그냥 일반 개발자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그게 계속 또 변형돼서 사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취약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코덱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과거부터 그리고 PC 버전부터 뭐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이렇게 변형돼서 많이 사용되고 오고 있다는 거. 오디오 파일의 타입도 살펴보면 되게 많습니다. 공인된 게 1263개가 오디오 파일 타입이고요. 그리고 뭐 그 비디오까지 다 고려해서 보자면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오디오를 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 퍼징 연구는 그전에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다 보셨을 만한 책인 그 버건터스 다이어리에 보면 그 이제 그 토비아스 클라인이 자세하게 그 iOS에서 링톤 파일을 이용하여서 그 퍼징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이제 이 책을 기본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더 파일 포맷 어웨어니스를 가지고 퍼징한 그런 이제 결과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는 아주 단순한 변이 전략도 그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바이트씩 그 천 개만 이렇게 변형을 해봤는데도 그 굉장히 많은 그 버그들이 발견됐다라는 거고요. 그 아이폰을 대상으로 그 퍼징을 해보는 것, 특히 이런 지금 말씀드린 백그라운드의 바탕을 두고 오디오 쪽에 관련된 또 미디어 쪽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오디오를 우리가 막 열어보게 되는데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오래전 11년이다 보니까 iOS 3.1.3 이전에 아주 오래된 버전에 대해서 그 M4R 형식의 그러니까 MP4 계열의 오디오 레이어 파일인데 링톤 파일 하나를 시드 파일로 선정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한 바이트씩만 이렇게 변형을 해서 천 개를 제너레이션하고 그걸 갖고 퍼징을 하여서 이제 결과를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미디어 서버가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거고 iOS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서버 데몬이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프로세스에서 취약점을 발견하여서 이제 CVE로 나오게 된 사례입니다. 작년에 그 아시아 CCS에 발표된 그 중국 사람들의 논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iOS랑 안드로이드랑 좀 밸런싱한 양쪽에서 공동으로 수행될 수 있는 대상, 예를 들면 이제 오디오가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스탠다드한 여러 가지 뭐 1200개가 넘는 포맷이긴 하지만 그런 포맷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뭐 리듀스 돼서 이제 몇 가지 형식들이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스마트폰 환경인데 뭐 공통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슷한 모양.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쪽 다 밸런스 있는 그런 이제 퍼징 연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그래서 여기는 iOS와 안드로이드에 좀 밸런싱된 퍼징 환경을 구축하여서 양쪽을 다 살펴본 사례가 되고요. 여기에 관점 뭐였냐면 이제 미디어 파일과 뭐 그림 파일과 동영상 파일과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를 하면서 오디오 파일을 포함하는 거죠. 유니크한 버그를 찾기 위한 그 시드 파일 셀렉션에 대해서 연구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시드 파일을 굉장히 잘 셀렉트해야 된다. 이거는 뭐 퍼징 하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위한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하면서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케이스라는 툴을 사용하여서 크래시를 더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자동으로 분석하는 그런 예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얻는 교훈은 어쨌든 안드로이드와 iOS 양쪽에 다 공통적인 그 시드 파일을 가지고서 그 이렇게 챌린지를 해봤을 때 굉장히 비슷하게 많은 크래시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행한 연구에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 중에 이제 세 번째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TL이 2008년에 연구했던 사례입니다. 블랙캣에서 2008년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PC 환경에서 그 미디어 파일 그 퍼징을 하는데 그러니까 코덱에 대한 퍼징을 하는 건데 포맷 어웨어니스를 가지고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코덱들을 그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많은 플레이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코덱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보여주었고 기존 방식 그리고 기존의 상용 퍼서 기존의 그 어떤 그 뭐 코드 에디팅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발견하지 않았던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새롭게 발견한 걸 보여줬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양하게 뭐 잘 알려져 있는 학화이어나 뮤타젠 같은 그런 이제 툴들을 이용하고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 메타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헤더 분석을 하여서 좀 더 그 인텔리전트한 그런 그 스마트한 퍼징을 수행했을 때 뮤테이션 값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뭐 퍼징할 때 사용하는 값들이 되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발견하지 못하던 기존 퍼더들이 발견하지 못하던 결과를 이제 산출했다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파일 퍼징과 포맷 어웨어니스를 갖는 퍼징의 차이점은 시드 셀렉션의 문제는 다 공통적입니다. 좋은 시드 파일을 셀렉트하는 것은 2013년에 이제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의 데이비드 브럼리 랩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지금 그 ECS 같은 데 나온 그런 논문들도 있고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필드에서 뭐 사용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시드 파일 셀렉션을 잘 하는 부분이 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건 공유한다면 거기서 이제 뮤테이션 스트래터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상용 뭐 지저프나 파일퍼즈나 이런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퍼저들에서 쓰이는 방법들은 뮤테이션 레이셔를 정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지저프는 0.004 정도 레이셔를 정하고 보통 하게 되죠. 그런 이제 그리고서 이제 많이 그 뮤테이션을 해보고 가해보고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해서 해봐야 되는데 미디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너리 형식인데 이게 굉장히 그 안에 아주 복잡한 구조들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MPEG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이어키컬한 그런 그 아톰이라고 하는 단위의 구조를 갖고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CRC 체크 같은 것들을 하여서 그러니까 뮤테이션을 뭐 한 것들 대부분이 다 그냥 제거되도록 그러니까 거부되도록 그렇게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퍼징을 했을 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결과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나왔던 이 그 중국 사람들이 했던 그 아카데미에서 발표했던 요 것도 그냥 일반적인 퍼징입니다. 포맷 어니스 같지 않은 퍼징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퍼징을 하여서 나온 결과가 그렇게 아주 많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뒤에 그 좀 더 오래전에 했지만 2008년에 있었던 그 포맷 어웨니스를 갖는 퍼징은 더 좋은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변이 위치를 이제 포맷을 분석해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 변이 위치를 더 전략적으로 정하여서 적은 테스트 케이스로 적은 시간을 소요한다는 면에서 그 포맷 어웨니스를 고려한 그 파일 퍼징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미디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랩 학생들에게 퍼징을 해봐라 그래서 퍼징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제너럴 그 프레임워크는 이렇죠. 퍼즈를 할 때는 그러니까 퍼즐을 만들 때는 이제 퍼즈 제너레이터 분이 중요하고 여기서 시드 셀렉션 하고 거기에 뭔가 그 어떤 뮤테이션을 가해서 이제 퍼즐을 해야겠죠. 뭐 뮤테이셔널 퍼즐이랑 제너레이셔널 퍼즐 중에서 우리는 이제 뮤테이션을 가하는 그 사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딜리버리 메커니즘은 우리는 그 파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명확한 거고요. 그럼 이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여기서 이제 최신 스마트폰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는 뭐 그 루팅을 이제 쉽게 하여서 그 대상을 삼을 수 있었는데 지금 최신 버전에서 근데 iOS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예전 버전에 대해서 제일브레이킹을 해서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최신 버전은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이제 간단한 방법론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연구원은 신민식, 유정빈, 윤영진 이렇게 세 학생이 이제 이런 일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논문을 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iOS랑 그다음에 안드로이드랑 양쪽을 밸런스해서 대상해서 퍼징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세 가지의 그 백그라운드를 다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 포맷 어웨니스를 가지고 이제 최신 버전에 대해서 그 버그를 찾아보자 이런 관점에서 진행을 할 때 그냥 그 M4A 같은 그런 이제 보통 링톤 파일 같은 게 M4R, M4A로 정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어떤 옵셋 단위로 이렇게 단순히 그 뮤테이션을 해가게 되면 끊임없이 파일 사이즈가 커지면 끊임없이 이제 해야 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톰 단위 그 하이러키를 갖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아톰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고 그 아톰 단위를 봤을 때 아톰에는 항상 헤더 부분에 이제 그 전체 각 아톰의 사이즈를 얘기해 주는 그 4바이트짜리 그 필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톰의 타입을 선호해 주는 그 4바이트짜리 역시 필드가 연속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데이터 부분들이 나오고 이런 아톰들이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그 트리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그 이제 M4A나 M4R, 그 MPEG4 계열의 오디오 쪽의 지금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이즈와 타입을 그러니까 헤더 부분에 있는 어떤 아톰이든지 다 들어 있는 그런 이제 필드를 대상으로 그 퍼징을 해 보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시드 파일 하나를 그냥 선택했습니다. 선택했을 때는 아톰의 개수가 52개 정도 들어있는 그런 그 파일을 하나, 1메가짜리 파일을 선택을 하여서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퍼즈 시스템의 퍼저의 그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대부분의 것을 자동화하는 데 있었고요. 그래서 오디오 파일 그 아까 말씀드린 M4R 파일을 가지고 M4A 파일을 가지고 이제 파일 포맷 어웨니스 툴을 저희가 만든 툴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아톰 구조를 이제 그 트리 서치를 하게 되는데 뎁스 퍼스트 서치를 기본으로 이제 탐색을 해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보통 그 아톰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컨테이너 그 아톰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리프 그 아톰이 있게 되는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면 계속 이렇게 하이러키컬하게 아톰이 네스팅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트리 단위 구조 그 탐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먼저 그 아톰 그 사이즈 필드를 찾아내는 그래서 그 사이즈 필드가 존재하는 그 위치들 옵셋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네스팅 되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에 그 타입을 보게 되면 한 220개 정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퀵타임의
그 문서에 공개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 참고를 했을 때 그렇게 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중에서 52개가 들어 있는 파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그 타입에서 이제 터져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먼저 사이즈 쪽에 집중을 해서 그 이제 퍼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면 뭐 이제 예인데 이렇게 탐색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그 이제 네 바이트이기 때문에 바이트 단위의 옵셋으로 이렇게 구분돼 나오고 거기에 들어 있는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 위치에 있는 값들 그리고 저 그 필드 자체를 변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거를 참 찾아내는 부분이 자동화 부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옵셋들이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퍼징 값들을 넣어야 되죠. 이거는 뭐 잘 알려져 있는 공유되는 잘 알려져 있는 값들 19개를 선택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그 이제 그 값들이 그 획일화되어 있는 값들도 있고 굉장히 랜덤 값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값들을 이용하여서 이제 그 사이즈 필드들을 이제 뭐 단계적으로 뮤테이션을 했을 때 52개 아톰이 있기 때문에 그 아톰들에 있는 사이즈 필드들에 대해서 19개 뮤테이션 값들을 넣으니까 이제 988개 정도의 그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클라인이 보여줬던 그 그러니까 토비아스 클라인의 그 저기 한 바이트씩 천 개 만드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웹 서버에 이런 파일들 그 988개를 올려놓고 그 안드로이드 이제 스마트폰하고 그 다음에 아이폰하고 이쪽에서 그 브라우저에서 그러니까 이쪽은 아이폰은 사파리, 안드로이드는 크롬에서 이제 저 웹사이트를 접속해서 저 파일을 이제 실행시키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쉘 스크립트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제일브레이킹과 그 루팅이 필요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제 이게 그 올라가 있는 그런 파일들이고요. 그래서 자동 그 파일 재생을 하는 식으로 그 실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크래시 파일을 그 자동으로 기록하도록 했을 때 우리가 이제 CPU를 계산했을 때 4시간 정도로 시간이 매우 적게 걸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버전 그 6.0.1에서 이제 뭐 루팅을 하여서 이 과정을 모든 걸 다 무난하게 수행을 했는데 iOS에서는 그 제일브레이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9.3.2에서 그 예전 버전인 제일브레이크 저희가 그 해볼 수 있었던 예전 버전인 7.1.2에서 이제 988개에 대한 수행을 하였습니다. 수행을 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9.3.2에서 이제 검증하는 방식을 이제 택했는데 검증하는 방식은 그 엑스코드를 실행시키고 그리고 9.3.2의 그 버전의 그 iOS가 올라가 있는 이제 아이폰을 연결하여서 크래시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7.1.2에서 발생하게 된 크래시가 이제 26개의 대상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iOS에서. 그래서 26개만 매뉴얼리 이제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이제 자동화하기에는 이제 양이 많으면 자동화를 해야 되지만 이제 그 아래 버전에서 7.1.2에서 이제 리덕션을 해서 줄어든 그 테스트 케이스들을 매뉴얼리 시도를 해봤을 때 이제 발생하는 크래시를 그 요 그 디바이스 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리포트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7.1.2에서 발생한 크래시를 중심으로 최신 버전이 9.3.2로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가 됐었던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그 기본적으로 루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 패스 밑에 디렉토리 밑에 툼스톤스 밑에 있는 툼스톤스 파일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 적혀 있는 크래시 기록들을 이제
이용해서 그 발생한 크래시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제 체크 함수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발견한 것들을 애플하고 구글에 다 보고를 완료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크래시 아톰들의 문제들을 다 이제 보고해서 CVE를 받기로 돼 있는데, 그리고 다음 이제 업데이트에 보안 패치 한다고 이렇게 답을 받았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테이지 프라이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크래시들을 이제 로우 프라이어리티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체크 함수가 그 앞에서 웬만한 이제 어떤 그 뭐 저런 아톰의 값이 잘못된 경우를 봤을 때 체크 함수에 대부분 걸려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크래시들이기 때문에 디나일 오브 서비스로 대부분 다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글의 응대를 받았었고, 애플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이제 패치하는 걸 또 뭐 양쪽 다 패치를 하지만 그런 차이를 가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결국은 그 오디오 크래시를 일으킨 이 경우가 이제 그 버그에 해당하는 게 결국 대부분 다 디나일 오브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뭐 오디오를 킬하는 거죠. 근데 오디오를 뭐 항상 킬한다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고, 이제 조건적인 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이제 그 뭐 최신 곡들을 내려주는 그 앱인 경우에 뭐 설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또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이제 그 프락시미티 센서 같은 것들의 퍼미션이 없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어택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제 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는데 벨은 잘 울렸는데 전화 통화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그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테스트도 해보고 그랬을 때 그 뭐 이머전시 콜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콜을 위해서 그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그 다 그 대부분 퍼미션 없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설치된 그 악성 앱이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할 때 뭐 이어폰을 꽂았을 때 이럴 때 디텍트를 해서 그때만 소리를 죽일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다른 알림음이나 일반적인 또 수행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블랙박스 퍼징을 통한 오디오 취약점 분석은 이제 양쪽 스마트폰에서 여전히 가능하고 활발히 해볼 수가 있고, 파일 포맷 분석을 통해서 스마트 퍼징을 했을 때 이제 더 적은 시간에 더 적은 테스트 케이스로 기존 퍼저들을 통해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새로운 그 취약점 여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똑같이 확인을 했고요. 2008년에 TL이 보여줬던 PC 환경에서의 그런 얘기가 여전히 여기서도 유효한 걸 볼 수 있었고, 특히 도스 공격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스테이지 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체크 함수 때문에 더구나 그게 매우 쉽고, 그리고 여전히 또 찾아볼 다양한 또 취약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해본 거는 52개 아톰만 갖는 그런 그 시드 파일이었고, 이제 더 많은 226개 여러 개 그 아톰들을 이제 다 시도를 해봤을 때 또 여전히 다른 취약점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